일진님 혹시 덕업일치라는 말 아세요? 덕업일치? 네. 은행일치를 잘못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은행일치요? 어. 어, 그러면 덕질은 아세요? 덕질, 그 좋아하는 거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 덕질, 내가 참 좋아하고 좀 푹 빠져있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게 덕업일치예요. 아, 내가 좋아하던 거를 직업으로 삼았다? 네, 어떻게 보면 저도 덕업일치에 성공을 했는데 전 어렸을 때 진짜 TV 보는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아나운서가 됐잖아요. 나도 정은희 아나운서 팬이었잖아. 뉴스 시간만 되면 꼭 봤거든. 그런데 아, 저 이렇게 방송을 해요. 어, 교수님. 일종의 이것도 덕업일치로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입장할 청년도 덕업일치에 아주 똑똑하게 성공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다가 직업이 되었다. 네, 맞아요. 오케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밥벌어먹고 살 수 있게 됐는지 오늘의 청년 한번 만나볼까요? 예, 그럽시다. 축구 유니폼 아닌가요? 그러네, 축구 선수 나올 모양이네. 축구를 아주 좋아했다가 축구 선수가 된 분이신가? 오! 김민재 선수 알아요. 옷을 한번 좀 다려볼까? 손흥민 선수 유니폼 되네요. 손흥민 선수 팬의 모양이다. 와, 사인도 있고. 귀한 유니폼인데. 부산 아이파크 기념 유니폼. 하석주. 하석주 알아요? 김주성 선수. 알아요? 누구지? 이름만 들어. 이름만 들어봤어요. 옛날 대우 로얄전하고 부산 선수 축구팀에서 뛰던 선수들이야. 아, 국가대표도 그래요? 했고. 아, 옛날에 부산에서. 손흥민급은 아니지만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야. 근데 축구도 저렇게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손흥민 팬이야. 오늘 나온 사람은 손흥민 팬클럽에 한번 총무 좀 되는 사람인 거 같아요. 나이스. 오. 총무? 나이스 볼. 좋네. 스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어떤 분이신가요? 아, 헷갈리는데 그 팬클럽 총무는 아닌 것 같고. 네. 축구하고 관계 있는 일을 하는 건 분명한데 선수로 하기는 좀 이상하고. 아, 어쩌면 뭐 축구 클럽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일을 클럽 하시는 분이지 CEO? 않을까? 어, CEO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 그 청년에 벌써 CEO를. 아, 그런 사람 몇 번 만났잖아. 아, 그렇긴 해요. 맞아요. 어떤 청년이 오늘 그 덕업일치니까 어떤 덕질을 하다가 어떤 직업을 삼게 됐는지 한번 오늘의 청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청년 입장! 잘생겼다. 네, 지금 덕업일치에 성공하신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 일을 하고 있고 축구로 힐링하고 있는 현재 부산 아이파크 프로축구단에서 일하고 있는 부산 청년 김현호라고 합니다. 오,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오늘 입고 오신 옷은 그 유니폼인 건가요? 아, 네. 이번에 저희가 창단 45주년을 맞이해서 그 1997년 대우로얄제를 재현해서 만든 기념 유니폼입니다. 대우로얄제, 야, 그 추억의 이름이다. 그때 훌륭한 선수 많았어요. 누가 있었어요? 안정환. 오, 안정환 선수가 맞아요. 부산에서 변병주, 하석주, 김주성아가 다 봤잖아. 그런 사람. 아, 근데 예전에 이름은 부산 아이파크가 아니라는 건 저는 네. 처음 알았어요. 어, 그러면은 축구단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어, 저는 지금 현재 축구단에 예산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생활하는 클럽하우스 여기를 관리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경기장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을 담당하고 오케이. 있습니다. 그렇게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잘하고 팬들이 잘 경기 볼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사람들이다, 그죠? 아, 네, 맞습니다. 예산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걸 혼자 다 해요? 네, 제가 그걸 하고 있고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선수들도 보세요? 아, 네.
클럽하우스 이제 저희가 사무실이 클럽하우스에 있어서 매일 출근하면 이제 선수들 훈련하는 거라든지 뭐 식사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우와, 그러면은 경기 보면서 선수들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좋아하는 선수들을 매일매일 보게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거의 연예인 보듯이 그렇게 보시나요? 거의 매일 봐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근데 말이야, 이 아이파크가 네. 요즘 2부 리그가 있단 말이야. 네, 그쵸. 그게 지금 시민들 눈에도 잘 안 보여. 근데 그게 선수가 잘 못하는 거예요. 뒷바라지를 잘 못해 그런 거예요. 이걸 뭐 제 탓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일단 경기력도 좋아야 팬들이 잘 경기장에 잘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기량을 잘 발휘하도록 뒷바라지를 네. 충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래다 그죠? 네. 아, 그렇죠. 이게 2017년도에 2부로 떨어져 가지고 한 번인가 일부 갔다가 도로 내려왔어요. 맞습니다. 되게 잘하시네요. 15년도. 축구 팬이야. 혹시 그럼 언제부터 축구를 이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었고요. 특히 이제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때 이제 멕시코전에서 저희 팀 레전드인 하석주 선수가 그 왼발 프리킥으로 골랐을 때 그때 이후로 축구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하석주 선수 네. 왼발의 달인. 네. 좋다. 아, 근데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셨으면 축구 선수의 꿈도 꾸셨을 것 같은데 안 그러셨나요? 보통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라고 하면 어렸을 때는 다 이제 축구 선수를 꿈을 꿨을 건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정도의 실력이 안 돼서 빨리 축구의 꿈은 접었고 그리고 축구에 관련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지금 이제 축구단에 운 좋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전에는 아예 다른 일은 안 하셨던 거예요? 네.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네,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에 이제 첫 회사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했다고? 전공은 스포츠 마케팅이 아닌데 광고 홍보를 전공했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스포츠 마케팅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광고 홍보를 했는데 네.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축구하고 연결을 해서 네,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광고 홍보에서 마케팅만 떼서 축구하고 네. 붙였다, 그지? 네, 네. 축구 잘 붙였네. 덕업일지 잘 됐네요. 그런데 궁금해지는 게 있어. 그 축구 선수들 잘하면 말이야. 뭐 세계적인 손흥민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엄청 부자들 되는데 그 뒷바라지 하나 일 가지고 먹고 살 만한가? 그게 궁금하다고. 아까부터 궁금하셨어요. 먹고 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연봉이 억대 연봉은 돼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아직은 안 되고. 네. 결혼했어요? 네,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와이프가 충분히 만족할 정도인데요? 항상 뭐 좀 아쉬워하긴 하죠. 아무리 많이 벌어도 네. 조금 아쉬워. 교수님 사모님은 만족하시나요? 전혀? 전혀? 세상에 그런 여자 있으면 데려오고 말이야.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해 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클럽하우스 안은 이렇게 생겼군요. 정리를 잘하고 청소도 하고 야, 인성이 보이네. 응? 에어컨이 잘 나오나? 에어컨은 왜 부시는 거예요? 아, 네. 그 최근에 이제 라커나 웨이트장에 에어컨을 시원하네. 이제 새롭게 설치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잘 작동되는지 꼭 체크하고 있습니다. 몸이 비었네. 이 주변을 정확하게 정리할 정도로 하고 네, 제가 시설도 챙기고 있다 보니까 상민 선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나 하셨어요? 네,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준호도 있었네. 안녕하세요. 그 저도 커피 한잔 주십시오. 커피요? 네. 아까 사 드셨잖아요. 맞습니다. 매일 봐서 그런지 좀 친해 보이네요. 네. 저 선수들이랑 오랫동안 같이 했어가지고 네, 친합니다.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웨이트장이랑 이제 선수단 락커에 이제 에어컨을 수리를 해드렸는데 그거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너무 좋죠. 저희는 진짜 네.
웨이트 할 때 너무 더워서 진짜 땀 엄청 많이 흘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더울 때 바꿔주셔가지고 진짜 엄청 좋다고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운동할 때 땀 많이 흘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안에서 흘리는 거랑 밖에서 흘리는 게 또 다르니까 안에서 흘리면 더 많이 흘리고 사람도 많으니까 이게 순환이 안 돼서 공기도 좀 덥고 막 이런가 보네요. 상쾌한 거 같은데. 아 그래요? 다행이네. 저거 혹시 준비된 멘트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그래?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또 요새 몸 상태는 뭐 부상을 당하셨던데 괜찮으신가요? 이제 좀 많이 회복하고 있어서 이제 또 다음 주 쉬는 기간이어서 좀 더 쉬고 이제 복귀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또 뭐 저한테 뭐 요구 사항이나 뭐 좀 개선 사항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저도 가서 이야기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카톡으로. 아, 알겠습니다. 와 정말 멋있는데요? 팀장님 그 이번 경기 때 그 선수단 이벤트 관련해서 팬 사인회하고 뭐 비어파크 1일 알바, 팬샵 1일 알바 이렇게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명단 받으셨어요? 일단 선수들 훈련 명단하고 지금 최종 체크한 다음에 선수 선정할 거고요. 뭐 부상 선수 위주로 하고 출전 선수 위주로 해서 아마 결정될 것 같아요. 경기 전날쯤에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명단 확정되면 저한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팬 서비스를 준비하는 거다. 네, 네. 경기장에서 이제 저게 중요하죠. 그걸 그러니까 저런 이벤트로 팬들을 하고 만나는 시간도 갖게 네. 되고 이 팬 서비스가 관중을 끌어오는 힘이고 관중이 와야 맞아요. 선수가 또 힘을 받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선수들도 저런 식으로 팬들 만나면 힘이 좀 될 것 같아요. 아, 네. 되게 좋아하고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챙겨 갈게요. 그거는 네, 보조 배터리도 빌려서 끼워봤는데 충전이 아예 안 되는. 저희 관중들 들어오는 시간은 2시간 전인 17시. 그래서 관람객 입장을 해서 장외 이벤트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도착은 17시 20분경에서 뒤에 나오겠지만은 홈팀, 원정팀 이제 지원 가시는 분들 요거 시간 숙지하셔가지고 지원 나가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포 팬들이 이 사이드로 이렇게 오니까 우리 팬들하고 이렇게 소리가 거기서 응원 소리가 너무 이렇게 시끄럽게 들리더라고. 아 프리미엄석이요? 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아예 우리가 이제 중앙으로 이제 몰려고 거기 두 쪽에 양 사이드 쪽에 통찬을 두 개 두 개씩 아, 이렇게 두 개가 1인 1인 거래 하나 네, 하나 네, 이렇게 쓰 네, 네. 그렇게 깔기로 했으니까 아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는군요. 김 팀장이 카리스마가 있네. 젊은 직원들 은근히 좀 긴장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좀 다루는 편이요? 부드럽게 한다고 하는데. 하는데. 네 아무래도 그 연차 차이가 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웃어가면서 해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개인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대에 저는 또 다른 걸 점검을 해야 돼서 리허설도 멀리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와 뭔가 대장 같은데요? 저 경기장 대장? 전체 그림이 딱 들어있으니까 제가 하는 게 좋거든요.
부덕운동장 저거 우리 추억에 평생을 저 운동장에서 살았어. 이제 경기 시간이 임박하니까 스태프들도 분주하게 움직이시네요. 여보세요? 네. 괜찮아 팀장님. 아, 이제 5분 전이에요. 근데 뭔가 좀 초조해 보이시는데요? 주부님, 좀 빨리 이동할게요. 빨리, 빨리.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제 경기 이제 킥오프 하기 전에 이제 선수들 양팀 선수단이 중앙에 모여서 이제 도열해서 장비 검사를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대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그거를 좀 빨리 이동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선수단 입장! 여기는 왜 계신 거예요? 이제 경기 이제 시작하면 제가 이제 대기심석에 있으면서 이제 대기심이나 이렇게 전광판 그리고 음향 이렇게 중간에서 제가 전달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 자리에 있으면 마냥 경기를 즐기지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누가 이기고 저는 관심 없네 그럼. 그것도 있어요. 관심은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죠. 제 팀이 이겨야죠. 같이 보고 하다 보면은 은근히 축구 선수들이나 멘트도 해주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멘트 하면 안 되죠. 그럼 이제 코치 감독님 다 계시니까. 감독님도 월급이다 그게? 네. 와! 우리 단독 드리블 슛 정연한 말이야.
그런 정도도 저 본인이 얼마나 좋겠을지 모르겠어요. 이제야 이게 표정이 밝아지시고 이제 끝났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자 앞으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축하한다. 아 경기가 다 끝나고 관중도 다 나갔는데 지금 아직 남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 뒷정리하는 사람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국 저걸 다 총괄한다는 얘기야. 네.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네요. 와 일단 이겼어요. 아, 저희가 네. 정말 좋다. 네. 근데 저도 이렇게 나 좋은데 네. 얼마나 좋으셨어요? 저희 경기가 진짜 되게 오랜만에 홈 경기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 준비하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모든 걸 다 보상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맞아요. 내 손으로 정말 하나하나 다 준비한 경기였잖아요. 네. 다 이겼을 때는 그 기쁨이 다른 팬들보다도 더 클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저도 좀 축구를 좋아하는 입장이니까 네. 좀 많이 기뻤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렇게... 뒷바라지를 한 게 결실이 좋아진다는 거. 결국 스포츠는 이기고 봐야 돼. 아, 네, 맞습니다.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다 나쁜 거야.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삼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좀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도 하는데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좀 슬럼프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직을 생각을 해보고 했었는데 그래도 부산에 이제 아직 해야 될 게 남았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네. 지금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그런 마음이 계속 가야 돼. 극복이 됐어요? 극복이 슬럼프도 어떻게 보면 축구로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계속해서 보고 그리고 네. 축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레 시간이 지나다 보니 넘어간 것 같아요. 축구 인생이네. 아니 그게 영상으로 느껴졌던 게 일을 하시면서 뭐 초조해 보이는 순간도 있었지만 네. 오, 전반적으로 되게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일을 하는 감사합니다. 게 행복하시죠? 네, 일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힘들지만은 그래도 행복합니다. 네. 부산이 좋고 네. 일이 좋고 거기서 네. 가족과 살 수 있고 이 환경이 좋으면 굳이 갈 이유는 네.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특별히 뭐 천문학적인 금액에 네. 연봉이 준다든지 네. 근데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스카우트가 된다든지. 네. 근데 이렇게 평일에는 정말 축구로 시작해서 축구로 끝나는 날인 것 같은데 네. 현호 씨는 어떻게 휴일을 보내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자, 축구 덕후의 휴일을 저희가 따라가 봤습니다. 나무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덥지도 않고. 오늘 강아지는 누구예요? 저희 집에 그 강아지 나무라고 하거든요. 나무? 네. 기분이 많이 좋은가 보네. 어? 어디가 어디가? 일로 와. 일로 와. 가자. 나무. 기분이 좋아? 이렇게 휴일에는 같이 산책을 나오시나 봐요. 네. 또 이제 평일에는 산책을 잘 못 하니까 주말에는 이제 뭐 시민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애견 놀이터나 이런 데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쁘지? 응? 나무 이쁘지? 응? 이 털 색깔이랑 비슷하다. 나무야. 카메라 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나? 일로 와. 그렇지. 앉아. 점프.
나무 기다려. 내려 가지고 앉아. 옳지. 기다려. 나무 일어서. 일어서. 기다려. 내려. 옳지. 나무 손. 손. 옳지. 옳지. 이쪽 손. 나무야. 무시하는데. 네. 잘한다. 잘한다 그러는데. 옳지. 많이 먹네. 나무 앉아. 앉아. 가 줄게. 기다려. 자, 같이 먹어. 옳지. 맛있나? 나무야. 자, 맛있어. 아이고, 잘했다, 나무. 아이고. 날씨가 너무 좋다, 나무야. 왜 외면하고 있을까요? 힘들어서. 아니, 아니. 힘들어서 저쪽 쳐다보고 안 하시던 걸 촬영 때 하시느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갑자기. 왔네요. 몸 풀고 있었어요? 휴일이신데 또 축구를요? 네, 몸 좀 풀고 바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첫 게임에 바로 들어가요? 해야 돼요. 풀타임 뛸 수 있어 오늘. 풀타임 좀 빠삭이긴 한데 한번 해봐야 되겠네. 풀타임 뛰어야지. 아무래도 축구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상에서 해야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미네포트 화이팅! 우와 잠깐만! 와! 실력있다. 그냥 좋아하시는 게 아니었네. 그 정도면 뭐 조금만 했으면 뭐 꿈때겠겠는데. 김원우 지금 한 골로 넣 나와요? 와! 네. 야, 역시! 연출한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진짜요, 진짜. 한 골 넣고, 아, 다행이다 싶었겠어요, 그쵸? 네, 맞아요. 체력이 안 돼요. 진짜 너무 잘 뛰어. 근데 또 지금 더 넓잖아요. 그렇죠. 또 뛰어야죠. 축구도 아닙니까? 아, 휴일 잘 봤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축구로 시작해서 축구로 끝나는 거잖아요. 평일에도 축구랑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휴일까지 축구를 하고 싶으세요? 축구로 받았던 스트레스를 축구로 푸는 편이라 가지고요. 축구라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결국 덕후는 덕후다. 네.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 원래 휴일까지 직장 상사를 보고 싶지 않을 텐데 아, 네. 아까 보니까 직원분들도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네. 축구를 얼만큼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강압적인 건 아니고요. 강압적인 것이 네. 은근히 나와라 이러면서 연락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시고 또 좋아하는 부산에 이렇게 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친구분들 중에서는 부산을 떠난 분들이 많으시죠? 솔직히 그 이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수도권으로 이제 많이 떠났죠. 네. 지금은 이제 제 주변에는 그래도 부산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긴 한데 그 말고는 친구들이 부산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참 걱정이 많아요. 그게 네.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네. 이 부산의 좋은 청년들이 부산에 남으려면 부산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 이건 다 아는 얘기거든. 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데 그러나 그건 그대로 하더라도 우리 그 현우 씨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부산에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도 한번 여기에 정착해서 승부를 걸어보려는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감사합니다. 네. 우와, 오, 지금까지 일진님이 해주신 말 중에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다 잔소리를 받아들이셨는데. 아, 너무 지금,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이건 그 축구 서포터즈 같은 이런 매니저 같은 일을 우리 잘 몰랐단 말이야. 이런 영역이. 맞아,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요런 틈새 틈새에 있는 좋은 직장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를 우리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네. 것들도 한번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네, 네. 아, 그러면 축구 덕후 그리고 덕업일치에 성공하신 현호님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이 있으신가요? 제 개인적인 뭐 목표라고 해야 되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부산에는 축구 전용구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경기장을 이제 이전을 해서 뭐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이나 구덕운동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저희도 불편한 거 있지만은 팬분들이 좀 많이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부산 시민의 입장으로서 하루빨리 축구 전용 경기장이 지어져서 그분들이 경기장을 꽉 채워서 그 예전에 부산에 이제 뜨거웠던 축구 열기가 다시 한번 좀 펼쳐지는 게 제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제 가족 그리고 와이프랑 그리고 강아지 이렇게 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빠졌어. 아기요? 아기 낳았어요. 둘? 네? 둘? 능력이 된다면 뭐 둘. 네. 마지막으로 네. 부산 청년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이제 부산에 계신 부산 청년분들이 뭐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조건 수도권을 가는 게 답은 아닌 것 같고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그리고 살기 좋은 부산에서 그래도 노력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좋다, 멋있다. 현우님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곳에서 이렇게 직업으로 삶으면서 하는 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이 내 일을 더 사랑하면서 더 즐겁게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진님 오늘 현우님 만나면서 어떠셨어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우리 김현우 씨가 지금 광고 홍보학 전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지금 하는 이런 축구 지원팀이야. 내가 뭐 이들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네. 축구팀의 지원팀을 하고 있는데 딱 맞아 떨어지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좋아하는 축구를 매개로 해서 네. 더군다나 지역적인 부산에 대한 사랑까지 끼워가지고 내 광고 홍보 전공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끌어내고 직업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지혜가 참 돋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부산의 친구들이나 다른 청년들도 그대로 내가 이 전공을 했지만 부산에는 이런 환경을 가진 직업이 있다 이걸 매칭시키려는 노력들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노력하는 이런 느낌 좀 들었어요. 한번 앞으로도 좀 숨어있는 좋은 일자리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중간부터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근데 현호님께서 좋아하는 축구와 그리고 가족이 있는 이 부산이 어떻게 보면 현호 씨에게는 꿈의 그라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곳 부산에서 축구도 또 청춘도 신나게 이어가시길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축구 덕후도 덕업일치에 성공하신 현호님을 만나봤는데요. 앞으로 어떤 청년들이 또 저희를 만나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부산의 모든 청년들을 만나는 그날까지 청년 입장!